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 여파로 대규모 타격을 입은 포항제철소의 80% 연내 복구, 정상 가동시킨다. 포스코는 총 18개 아변 공장 중 올해 15개를 복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1열연, 1냉연 등 7개 공장이 정상 가동 중이며 연내 기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하던 제품을 모두 정상적 공장에 설비 구동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모터는 선강 및 아변전 공정에 걸쳐 약 4만 4천 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30일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특히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글로벌 철강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 포항제철소 핵심 공장인 2열연 공장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점도 주목된다. 2열연 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1,350만 톤의 제품 중 500만 톤이 통과하는 공장으로 자동차용 고탄소강, 구동 모터용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 강판, 스테인리스 고급강 등 주요 제품들이 꼭 거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장으로 꼽힌다. 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 중이었던 인도 JSW사 사잔 진달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잔 회장이 JSW 열연 공장용으로 제작 중인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결정하면서 이 열연 공장 복구를 크게 앞당겨 연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고객사 피해 최소화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제품을 구매하는 47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급 이상 유무에 대해서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포스코 장강 포항불 수강 등 해외 사업장 활용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제품 생산 라인의 지하 컬버트가 완전 침수되고 지상 1에서 1.5m까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 공장 침수 시 화재와 폭발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포항제철소 54년 역사상 유례 없는 특단의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 국내 아변 지역 완전 침수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나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또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일 평균 1,300명 수준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 열연 공장이 경우 지난 태풍 때 침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으로 물을 빼내고 토사를 제거하는 데만 6주가 걸렸다고 한다. 퍼낸 물이 축구장 5개를 8m 높이까지 채울 정도였고 지하 전기실을 복구하면서 재설치한 전기 케이블 길이가 110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을 면밀히 기록 분석하고 기후 이상 현상에 대응한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